아니, 잘 나오다가 여기서 왜 똥 싸냐고. 또 이게 유불이냐? 이게 유불이냐? 인생 승기 역학. 자가 수리.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 뇌신 디펙트로 돌아갈 때가 왔다. 그냥 이겼을걸. 좀 도박수였네. 아, 왜 안 나와? 으아.
즐겨. 전기역학님 왜 안 쳐나오시죠? 가든 굿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격? 그런 건 없다. 퍼카드 죄다 밑에 처박혀있네. 조각모음 빨리 나오면 죽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조각모음이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절반 드로우에만 나와도 감격스럽다. 다도 안 나와서. 아까 컴파일 드라이버 나오는 거 넣고 여기서 터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발 저 망할 놈의 조각 모음 빨리 나오는 꼴을 못 보네. 한 번을 빨리 하자. 편향. 뭐고? 미친 실력. 안 돼. 영체와 세계 다 썼으면
40, 61. 호달달. 눈피 영세와 영세가 강화하고 3코덱인 거 아쉬운데 어차피 코스튬을 안 나왔는데. 영세와 피 안 깎여도 두 장밖에 강화 못하겠네. 오버클럭? 혼돈? 부상은 아까 빠졌고. 룬피 도박꾼. 드로우스자 가짜네. 공격 포션 100소. 이러지 말자. 이래도 된다 근데. 영체화가 너무 좋다. 헬로월드에 반대. 빙하? 애매하다. 영채와 맛 좀 볼래. 영채와 다 썼다. 나와도 저게 나오네. 이제 헬로월드 나오겠지. 서슴. 위험해. 안전해. 안녕하세요. 방뿔. 이게 방뿔이네 이거. 초강물. 어순 계시겠네. 아, 잡았다니다. 서훈을 저렇게 시기하냐.
영체와 병으로 잡아놓고 강화해서 보존하죠. 재활용? 눈피라서 하나. 영체화는 어차피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헬로월드의 킬더 킬러. 킬 더 헬로월드. 아 아이씨 에임 이슈. 아 밀집 떡 나간다. 실시간 밀집 그래프. 아, 데빌집. 수직 하락 중. 실시간. 나락. 잘 잡네. 잘 잡는데 불안하네. 판캐 판케이크. 내 영체와 폭풍 하나 더 나오면 잘 쓸 것 같은데. 영체와 강화해도 되나? 근데 저거 말고는 굳이 강화 마려운 카드가 없어. 저저저 버르장 머리 없는 놈들 디펙트 앞에서. 어디서 기생충을 어? 레후 도움되는 카드 절대 안 넣네. 영체와 남은 한 장은 강화도 못하겠고. 방열판만 빨리 나오면 덱 셀 텐데. 터보 강화 못한 것도 아쉽고
깎아 대비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쉬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 헬로월드 미쳤나 진짜. 얼마나 안녕한 거야. 그치. 깎아 안 나오길 뭐 거의 빌다시피 해야 될 것 같은데. 빌어 빨리. 깎아님 나오지 마시라고. 오늘 안 오셔도 된다고. 메아리 영체하면 잡았다. 너무 쉽게 이기는데. 맥 빠질 정도로. 진짜 너무 쉽게 이겼는데. 탈팽이. 버릴 게 없네. 나 손님이로군. 나는 네 손님이 아니다. 그냥 쓰기는 좀 그렇고. 영체화 쓰면 되고. 메리! 메하. 그럼 이제 이번 턴에 스택 쌓고 다음 턴에 영체와 더블? 그 다음에 편향 더블? 잠깐만, 이번 턴에 편향 더블? 다음 턴에 영체와 더블. 꺼져.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체화 강화할까? 터보 강화할까? 설마 형체화 하나 타겠어? 라는 그 아니람이 무고한 디펙트를 죽게 하는 게 아닐까요? 무고한 디펙트는 없다. 이거 살지 아니면은 깨시 버리고 밀체 포션이 나을까? 고민되나 이거? 어차피 축전기도 없는데 밀체 포션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겠지? 으아, 진짜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씨. 아씨. 미라손 방열판 진짜 좋다. 어차피 다음 턴도 방패 공격 막아야 되니까 영차 쓰기. 영차와 뽑아야 되니까 다시 시작은 쓰지 말고 버리고. 아, 헬로월드. 헬로월드라고 아십니까? 정말 갓카드입니다. 말라 죽은 가지 아시죠? 말라 죽은 가지가 카드가 되었다. 홀로그램 하나 써야 될 것 같다. 홀로그램 플러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창공 빨리 쓴 건 좋은데 헬로월드 주는 거 봐. 정말 똥겜입니다. 어? 실력다. 아, 이 냉기고체 다 날아가네. 영체화로 막으면 돼.
이거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쓸 수 있다. 거의 잡았는데. 저기야, 많이 늦었구나. 저걸 남길 걸 그랬나? 어둠의 적새. 너무나 강력한 그 염통. 구독 너무 아프다. 아쿠아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월드 나오는 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오는 무슨
46방어 한 대 맞으면은 버퍼 버퍼 다음에는 냉기 발현돼서 일단 막을 수는 있어. 아예 발견한다. 눈알킥이 나와야. 이러면 막지. 36이니까 70, 80. 발현되면 막지. 레디하면 잡지. 아이고 인생. 디넘강. 아니 이거 헬로월드 때문이야 이씨. 거저든 헬로월드가 아니야. 아무튼 미라손 에너지 187 깎아준 미라손이 해냈다. 선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박집 거의 안 썼네. 양초 아무것도 안 함.